충북 제천 자들앞길에 왔습니다. 자들앞길 소개 좀 해주세요. 자들앞길은 아름다운 산 자락을 건너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들앞길이 됐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이 3코스가. 네, 3코스 오른쪽 생태길 안내도입니다. 네, 이거 좀 돌닭길 보이는데요. 네, 아주 뭐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요. 여름에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사셨어요? 어떻게 혼자 그 힘드신데 어떻게 사셨어요? 부심으로 부심이 엄청 강하시네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힘이 가면 사야죠.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부심을 가지고 돌탐을 쌓는 한 여인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정교하게 쌓느라 드라이브 고생한 것 같습니다. 참 그 예술적인 돌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당함. 칠적담이 왔는데요. 칠적담. 네, 능암교의 제일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정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 멋지게 힐링했습니다. 제대로 화이팅! 못 먹겠는데요.
그 숫자만 더 하나 둘 숨쉬는 대장 이거 빨리 나와 오케이 아빠가 숨쉬는 대장 빨리 나와 맛이 없어. 아니 너무 많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맛있는 거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신발 잘 맞네요. 안 넘치는. 얼음 있어요? 네, 오늘 4월 28일인데 얼음골이 이곳 아직도 지금 얼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에이, 지금 옆에는 진달래가 폈는데 이거 얼음골에는 지금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얼음골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 지금 싸늘합니다. 4월달, 5월달 다 되는데도 엄청 싸늘하네요. 아, 김밥. 얼음골 오신 소감 어떻습니까? 달하네요. 진달래 거의 다 가버렸는데. 아직도 진달래가 있고. 얼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얼음골 다녀가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나라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천운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 봄에 얼음을 보러 얼음골로 오시고요. 주변 경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물소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음골 하면 여름에 피서지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와서 물에 한번 얼음골 물에 담가 보세요.